했었는데. 와, 여기 지금 여기가 예술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레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우라고 합니다. 네, 지우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레고 아이디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레고 본사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저처럼 일반 레고 팬 작가분들이,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레고 작품을 만들어서 만표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거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그 리뷰 단계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품들 중에 심심치 않게 레고 아이디어즈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맞아요. 리뷰했던 애들 중에서도 뭐 레고 타작이라든지 중세 대장간? 네,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레고 아이디어즈 제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최초 아이디어즈 제품 이제 그 창작 나오기를 지금 응원드리고 거기에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우님의 첫 작품 작품이었어요.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으로 레고 아이디어즈 프로그램에 등록도 하고 만표를 받아서 최종 리뷰 단계까지 올라갔던 그런 작품이에요. 진짜 지금 모듈러 시리즈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외관이고요. 보니까 1층에 벤치도 심상치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구상을 했을 때 도서관 하면 딱 책이랑 연필이 떠올라가지고 한쪽 건물에 이제 책 모양으로 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줬고 버스 정류장 벤치를 네. 좀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외국 분들이 더 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사비 연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팬심이 좀 두껍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기 지우개 핑크색 이거 지우개 아닙니까? 네네네. 지우 작가님이어서 지우개까지 표현한 거예요? 수화장 같은 것도 이제 레고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 시티 제품에 들어갔던 공사장, 네, 공사장 헬멧. 사실 레고를 좀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맞아요. 같은 브릭으로 뭔가 다른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한 희열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지훈이 그걸 진짜 잘 해내시는 것 같고 보니까 지금 3층 건물인데 옥상에도 문이 하나 나 있고요, 그렇죠? 네, 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열람실. 열람실. 그리고 2층은 자료실. 자료실. 책. 꽂혀 있는 자료실로 했고 이제 옥상은 휴게실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피스 수가 전체적으로 한 4,000 피스 정도 돼요. 그만큼 디테일에 좀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고 안쪽부터 자세히 볼 텐데 지금 보니까 여기 경첩 브릭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오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이 부분. 와. 좋아해 주셨는데. 아 여기가 책 부분만 따로 조금 막혀 있는데요, 그죠? 여기 안에 이런 거 비밀 이런 거 뭐야 우편함인가요? 사물함 같은 건데. 에이플 받았네. 에이플 받는 것도 도서관이니까. 그리고 2층 이제 올라가면 복도에서 지금 뭐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학인가요? ATA 뭐 과학인가요? 그리고 또 계단 올라가면 뭐 뉴스 전단지들도 좀 보이고 조금 비교적 아이들이 조금 그죠? 네네. 포지션하고 헤르미온이랑 론이랑 너무 예쁘고 요거 그러면 내부도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볼 수 있나요? 본 건물로 들어가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층별로 분리가 창밖을 보는 이쪽은 아, 공부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자꾸 밖에서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와 여기 지금 여기가 예술입니다.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 책 같은 게 이제 꽂혀 있는 것들도 표현들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고 건물 형태의 첫 작품이라서 네.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스터 에그라고 와 이스터 에그도 좀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 넣었는데 네. 3층을 보시면 네. 배관이 하나 들어가 있죠. 오, 네네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맡았던 업무가 이제 배관을 설계하는 업무여가지고 배관을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넣어봤고 두 번째는 네. 자료실에 있는데 네. 보시면은 흉상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아, 네. 그 엄마 아빠 넣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헤어스타일 비슷한 거 찾아서 어머 이게 엄마 아빠 네. 어? 두 개 다 엄마인데? 아니 잠깐만 두 개 다 엄마 아니에요? 아빠 아 아빠 약간 요즘 스타일이시구나.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지우 작가님이 특별 전시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또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를 저희 뮤지엄에 한 두 달 전시했었나요?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냐면 외관은 충분히 감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부가 진짜 미쳤다고 들었는데 내부를 볼 수 없었어요. 사실 뭐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뭐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이렇게 지우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법원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피스 수는 한 11,000피스가 소요됐고 외관만 봐도 기존 레고 제품 모듈러보다 훨씬 크죠. 네, 일단은 금이 많이 들어갔어. 이 맷기를 많이 쓰셨어. 이 맷기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맡기신 건가요? 그쵸.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크롬이나 실제 금을 입혀가지고. 네, 이거 먼저 딱 외관 보시면은 그리스 로마 신전 떠오르잖아요. 르네상스 풍. 그래, 뭐 로코코 양식 쪽인가? 바로크 양식 그쪽. 그쪽인가? 그런 풍의 좀 건물 형식을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봤어요. 와. 아, 법원이 더 콜트예요? 네네. 로우센터 아니에요? 로우센터? 아, 더 콜트 하우스인데 전 짧게 더 콜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분이 누구죠? 이 정의의 사도신가? 오, 이분이 맞아요. 여신 뭐 그분. 정의의 여신인데 한쪽에는 네. 칼과 한쪽에 저울. 그 저울도 수갑으로 표현하신 거 네. 너무 진짜 아이디어 좋으신 거 같아. 캐치를 해주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레고 빤데요, 보시면. 보도블러 표현들도 좀 많이 좀 특색이 있어요. 이게 원래 네네. 기존에 나왔던 양식이 아니면 본인이 좀 창작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보러 다니면서 봤던 그 이쁜 보도들을 좀 보고 만들어봤는데 법원이 11,000피스 정도 소요됐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자동차랑 이 도로는 빼고 실제 건물만 11,000피스고 이것만 했을 때 또 피스수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진짜 예쁘고 아시죠? 이런 보도블럭이 뭐 보기에는 예뻐도 발 꺾이기도 쉽고 동전이나 뭐 들어가면 이거 빠내기 힘들거든요. 이게 막 그죠? 캐리어 끌고 다니기 되게 예쁘다. 짜증나는 그 보고서. 예, 좀 힘든데 보기엔 예쁘다. 지금 앞에 정면도 너무 예쁜데 여기 옥상 여기도 진짜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버킹엄 궁전 그런 느낌인가? 이거는 영국식인가? 네 맞아요. 제가 영국 돌아다닐 때 봤던 그 돔 양식의 건축물들이 많이 인상 깊어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기둥들이랑 이렇게 창문들 표현들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뒤가 조금은 밋밋하거든요. 일단 뒤가 열리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여기 모양을 그냥 밋밋하게 두면 아쉬워서 법원 모양으로 꾸며둔 거예요. 이 건물을 저렇게 해놓은 거네. 1층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열려요. 법정이죠? 네. 지금 여기 재판 받고 있네. 변호사 약간 당황했고요. 맞아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펜이네요. 요즘은 또 약간 이렇게 또 노트북으로 또 이렇게 하네요. 레고 내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판사 미피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미피들도 하나하나 다 커스텀을 네. 한 거거든요. 검사 여기 옆에 서류 가방, 깨알 서류 가방. 진짜 범죄자는 또 멋있게 생겼네요. 좀 머리도 약간 모이칸으로. 맞아요. 위에도 한번 볼까요?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네. 2층은 그쪽에서 한번 열어주시면 네. 법원 안에 행정실을 꾸며놨고 네. 이제 조서실 여기는 메인 판사실을 꾸며놨어요. 어머. 이제 영국에서는 판사들이 가발을 쓰고 네. 한다고 해서 가발도 안쪽에다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 놓고. 가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부가 또 있죠? 지금 뒷면만 있는 거고 앞에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앞편은 오픈은 안 되고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인데 무서워요. 이거는 뭐 지붕이 오픈이 돼요. 네, 지붕 오픈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열면은 여기 다 영어로 또 하셨네? 네, 프린팅도 해놓고 네. 사실 이 앞쪽 공간에 공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최초예요? 네네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보면은 바닥에 이런 플레이트들도 다 금색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공간, 네. 1층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데 보여드려볼까요? 사실 저도 이거 볼 때는 편하게 네. 그냥 문을 뜯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보고 보여드리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비어있나요? 네. 계단, 나선형 계단.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네. 가운데만 이렇게 로비에서 조각상 볼 수 있고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창작을 해본 건데 네. 건물들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게끔 클래식한 느낌으로 만들어본 거예요. 올드카 중에서도 롤스로이스 그런 시동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선 안에도 보이고 실버
많이 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짝거리니까, 반짝거리니까 또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엔진 부분부터 안에 다 채워 넣은 거거든요. 보면은 안에 엔진까지. 아, 아이고, 이런 거 끼알 디테일들 다 넣어주셨네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지우님 이런 창작품 활동들 계속 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듣기로는 조금 마음 상하시는 일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건물들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고 팬들 사이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명가암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제 작품을 복제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레고 팬 작가다 보니까 제 작품 통해가지고 수입을 얻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작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좀 수입 창출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제 작품이 그냥 도용돼가지고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혹시나 모르시고 뭐 아직 지금 모르셨다면 이런 카피 제품, 네네. 불법 제품은 웬만하면은 절대로 사지도 마시고 당연히 네, 팔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본인의 열과 성을 뭐 돈 비용까지 다 쏟아서 했는데 돈은 딴 사람이 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망해야 돼요. 남의 도둑질이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도둑질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게 해외다 보니까 이게 막 막을 방도가 사실은 이제 국내고 개인이시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컬렉팅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개인 작가들 이런 창작품들은 이게 상표 등록이 따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복사를 하시거나 복제를 해서 판매까지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인식 제고에 조금 더 노력을 같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우리 지우님 한번 좀 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거와 이렇게 좀 연결되는 또 창작품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저의 여섯 번째였나? 모듈러 창작품인데 오, 이거 전에가 다섯 번째가 있어요. 건물 옆에 좀 디오라마로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 연결은 되는데 높이 너무 차이가 귀엽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를 위에 조금 턱을 올려놓긴 했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브릿지로 요렇게 지금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오페라하우스라는 또 작품 건물이 있는데 네. 그거랑 이제 같이 연결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작품이에요. 그 오페라하우스는 그 꽃비 친구랑 맞아요. 한번 촬영했었죠.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꽃비랑 찍었어요. 요기 요거. 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 유튜버들이랑 콜라보들 많이 하세요? 또 최근에 또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또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고정 댓글에 우리 지우님 채널 들어가실 수 있게 지우님이 댓글 달아놓으셨을 거니까 들어가시고 보시면 또 재밌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여기다가 투명한 라운드 브릭으로 또 이렇게 물을 표현하셨고 이거 조금 빼면 돼요. 네, 이거 직접 저 만든 거 우리 만드신 건데 너무 귀엽죠. 여기로 배는 못 지나다니겠네요. 여기가 네, 조금 좀 낫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낫죠? 아니요, 너무 예쁘고 이게 사실 여기랑 호환이 돼서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강도 구경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렇게 깨알 생선들 지금 뛰어다니네요. 닥터피쉬인가요? 얘들은? 두 마리밖에 없네요. 이건 좀 예산이 부족하셨나? 아니 너무 많아도 이상하고 두 마리 좋아요. 아 요즘 자꾸 맥기가 많이 모이긴 하는데 이 금장 표현들을 야 진짜 요렇게 또 맞아서 여기 이제 오페라하우스에서 사실 지우님의 그 시그니처 건물들을 쫙 이렇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시리즈를 계속 연결해서 만들고 있는 이게 아이디어즈 제품으로 나오기에는 부품 수가 조금 많다? 맞아. 브릭링크 쪽이나 이런 데서 네. 뭔가 이게 잘 돼서 요즘에 대형 제품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헤비 컬렉터들은 그렇게 나와서 지우님과 너프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 작품들 중간중간에 더랑 포동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네네.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어? 빵이랑 커피 들고 요거도 이 스타일이고 포동이가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었던 걸로 한데? 네. 그렇죠? 갈색인데 네. 강아지 필요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최근 작품도 네.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규모는 제일 크고요. 아직 한 번도 공개해본 적 없는 작품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바로 그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더 크라운입니다. 버번이랑 색배합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맞아요. 조금 있어요. 더 크라운이라고 왕관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컨셉 자체는 명품관 컨셉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네. 이것도 거의 만 2,000 정도 피스가 소요가 되고 많아요. 네네. 계속 모듈러를 창작을 해오면서 네.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좀 만들었을 때 뿌듯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저는 지금 뒤를 보고 있잖아요. 기믹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그렇죠. 전혀 설명 들은 거 없어요. 저도 완전 처음 보는 거예요. 맞아요. 크기 자체는 네. 이 가운데 건물을 보면은 네. 일반 모듈러 제품 레고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제품 크기하고 똑같은 네. 사이즈인데 전에 거기다가 양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어머어머. 여기는 일단은 메트로, 여기 지금 지하철. 맞아요. 여기 한쪽은 좀 도심 속 공원처럼. 여기도 지우님이랑 포동이 같이 맞아요. 있네요. 공중사람 너무 예쁜데. 또 안에까지 이렇게 문이 있어요. 가운데는 이제 명품관 있고 목걸이 같은 거를 마네킹에 디피해놓고 보이시죠? 네. 그 이렇게 이렇게 금방에 있는 것처럼 그거 똑같이 표현해줬네. 금방 오랜만에 듣네요. 이제 왕관 같은 것도 마네킹. 그리고 문도 그 장총을 도금하셔가지고 문을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름 자체가 토크랑 왕관이다 보니까 네. 여기다가 또 왕관 동상 만들어서 넣었고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회색 조각상이 건물의 왕관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이 건물을 다 만들고 나서 네. 크라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옆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빨간색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너무 예쁘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먼저 1층을 보면은 네. 디테일하신 게 느껴지는 게 점원 흰장 갑 입고 있는 거 보세요. 맞아요.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도 정장 입었어요. 드레스 입고. 엘리베이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열 쫙 접히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올라가서 2층. 지금 2층 올라가고 이렇게 잠궈주고. 네. 이게 예전에 모듈러 시청에서 이 기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뭔가 더 예쁜 게 바깥이 보이게. 위에도 한번 볼까요? 네, 2층은 먼저 이제 절반만 열리거든요. 어머, 어머. 절반 일단 열려요. VIP. 네. 하, 너무 재밌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VIP들만 타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CCTV네요. 맞아. 표현들 진짜 CCTV.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가 명품관이 이제 수제 명품을 만드는 곳이라서 제품들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받아가는 어머. 그런 공간으로 꾸며본 건데 네. 벽난로도 꾸며놓고 그러니까. 거기 안쪽에 이제 접대 접견실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VIP 베일럿? 네. 그게 이제 금고, 금고. VIP 금고랑 명품관 회장실까지. 아. 그럼 이게 위에서도 열리고 여기서도 지금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네. 금고가 문이 열려요, 이렇게. 아. 금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 죄송한데 지금 미션 임파서블 찍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미쳤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모듈러 작품 만들면서 좀 재밌는 스토리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넣어본 건데 그 톰 크루즈가 해킹하러 이렇게 위에서 네. 잠입하는 장면을 한번 꾸며본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지금 바로 CCTV에 지금 정수리 찍혔네요. 지금 정수리 딱 바로 찍히지 않았어? 그것도 이제 다 위에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 조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 위에서 나오는 게 보니까 이거 또 따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걸 따는 거예요. 이게 명품관이다 보니까 다이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 형상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열 수가 있는데 어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열어서 환풍구를 항상 열잖아요 도둑들. 사실 그래서 보시면 굴뚝 있잖아요 네. 지붕에 실제로 다 연결이 됐어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굴뚝에 네 얘가 리더여가지고 지시를 하니 굴뚝 옆에서 지붕은 총 3층인데 네. 이 지붕 안에는 안 꾸며져 있어가지고 오케이 아, 차는 대롱대롱. 그러니까요. 여기 매달려 있어요. 못 보여드렸던, 네, 그 접견실도, 와, 완전 무슨 왕좌에 앉은 것처럼, 완전 VVIP 대접을 받고 있고.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이, 네. 여기 회장실을 되게 저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꾸며놓고 했는데. 와, 그러네. 막, 대단해. 안쪽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다 창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게. 요렇게 지금 보니까 예, 얘가 뭔가 앙상하게 하나
뼈대만 이렇게 있네요. 아, 아래쪽까지 또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더 크라운까지 뭐 지유 작가님의 제일 첫 작품, 중간 작품, 마지막 작품 만나봤습니다. 네. 총 몇 개 작품을 지금 만드셨을까요? 8개, 9개 만들었어요. 8, 9개. 네네. 뭔가 약간 지유님의 그 메인 스트리트 창작품들을 한 번에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나중에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우 작가님의 창작 활동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불법 카피 제품들 있으시면은 좀 많이 신고해 주시고, 우리 지우님의 창작 활동 앞으로도 응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상호 TV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출연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뭐 레고 창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레고 콜렉터였어요. 그냥 그때부터 제가 이 채널 즐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상훈님 뵀을 때도 너무 신기했고, 여기 와가지고 뮤지엄 구경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분 또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 상추분들께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사실 저도 너무 행복한 오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아래 우리 지우님 지금 유튜브 채널 새로 개설했는데 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또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